만지시기 바랍니다. 예. 자, 그러면 한 곡만 더 할게요. 한 곡만 더 할 동안 그리고 사모님 저렇게 사모님이 저렇게 누룽지를 천박하게 들고 계시면 봉다리도 하나 안 갖다 드리냐? 봉다리 갖다 주세요. 봉다리 손 그렇게 천박하게 없어 보이잖아요. 사람이 누룽지 들고 꼭 배고픈 사람처럼 그냥 배고프진 않죠. 그렇죠? 봉지에 딱 넣어드려요. 그럼 사람이 웃으면 안 돼. 예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. 한 곡 더 하고 나한테 한번 올리든 나한테 올린 다음에 그래? 알았어. 이거, 야, 이거, 그거 말고, 그거, 이거 말고 또 있잖아. 뭐, 꽃에 대한 얘기 같은 건 신년 노래 중에 있지. 어, 콧물, 콧물인가, 그거 한번 하자. 예. 이번에는 콧물, 아니, 꽃물을 하겠습니다. 꽃물. 꽃물 할 동안 잘 생각해보세요. 내가 이 엿을 딱 받았을 때, 야, 마음 편하게 앉을 것인지, 아니면 엿을 먹지 않고 딴 걸 먹으면서 도망갈 것인지, 그걸 잘 선택을 하셔야 돼. 여러분의 선택 상황이다. 딴 건 제가. 불려! 헤이! 입니다. 좀 전에 나갖고 왔어요, 제가.
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내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할 것 같아요? 좀 그리고 사람이 있잖아요 박수를 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르쳐 줄게요 박수를 칠 때 밖까지 낯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요 이 세계 사랑해 나로 가자
여러분들 박수만 주면 나 계속 할 수 있어요. 죽을 때까지. 마지막 한 곡 더 할까요?